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다 보면은 책 초반부쯤에 리터럴이란 얘기가 항상 나오죠. 근데 이제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얘가 이제 정확히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정확히 이해를 하셨다면은 볼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 아직 조금 리터럴이란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길지 않을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숙지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갑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죠. 설명들을 보면은 대부분 갑그 자체라고 표현을 두루뭉술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정확히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어떤 언어를 쓰는 게 좋을까요? 고어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터럴. 리터럴이란 대로 넘어가서 고 모드 인잇 리터럴. 그러면은 이제 이거 설정하는 거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npm 이닛이나 아니면은 자바면은 그레이드를 이닛한 거고 파이썬이면 PIP 갖다가 패키지 초기화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패키지가 아니고 프로젝트 초기화요. 그럼 고언은 되게 단순한 것만 쓸 거기 때문에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인트 같은 건 아셔야 됩니다. 인티저, 정수를 나타내는 거고, 스트링, 문자열을 나타내는 거고, 불리언. 요즘 언어들은 좀 줄여가지고 불이라고 많이 해요. 그 참거진 나타내는 거고요. 오브젝트 같은 것도 있고요. 배열 있죠, 배열. 그래서 오브젝트는 보통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파이썬도, 딕셔너리. 그건 맵인데. 어쨌든 대충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어레이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냥 지금 그냥 리터럴만 알면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변수 만들 때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int value 1. 근데 type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보통 이제 자바는 앞에 type이 붙죠. 앞에. 선행 type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type이 없으니까 이렇게. let으로 타입 표시 따로 안 하고 그냥 초기화 해주고요. 파이썬을 한술더 떠서 이게 끝이죠. 그래서 문법이 살짝씩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을 리터럴이라 부른다는 건알 거예요. 숫자 리터럴, 인티저 리터럴이라고 하죠. 그럼 두 번째, 스트링 밸류를 만들어 볼게요. 얘는 스트링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불리언 리터럴을 만들게요. 얘도 불리언 리터럴이라고 하죠. 일단 이세 개만 봅시다. 플로트는 생략을 할게요.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보통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죠. 기본 타입. 가장 간단한 타입들이에요. 가장 간단한 타입들. 그래서 어떤 언어를 가도 거의 다 있죠. 스트링 빼고. 스트링은 없는 경우도 있죠. C 언어나 지그 같은 거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언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타입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해요. 근데 인트랑 불리언은 모든 언어가 거의 다 있죠. 이것도 없는 언어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리터럴이 값그 자체니까 요 1이 바로 리터럴이겠죠. 근데 콘스트랑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안 헷갈리신다면 상관이 전혀 없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리터럴은 값그 자체. 지금 int value라는 거는 1을 대입을 했고요.
1은 항상 1입니다. 값그 자체예요. 그래가지고 1을 갖다 2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없겠죠. 1을 넣으면 항상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이 1이라는 값을 나타내고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 리터럴이 되는 거죠. true도 마찬가지고요. true를 false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겠죠. 잘못 본게 아니라면.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따옴표 안에 abc 들어가는 애는 얘 하나입니다. 이값 자체가 고유해요. 절대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럼 이 상수, 콘스트는 상수니까 불변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콘스트 a도 불변이니까 얘도 1을 나타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const a는 우리 프로그램에선 1을 넣었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선 2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선 1이었는데 a는 다른 프로그램에선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 1이라는 숫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도 절대 바뀌지가 않죠, 의미가. 이거 자체가 고유한 의미를 갖는 값이니까요. true도 마찬가지. 그 어떤 프로젝트를 가더라도 의미가 바뀌지 않아요. 고유합니다. 값그 자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 값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더라도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절대 바뀔 수가 없다. 얘 자체가 시그니처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 상수는 현재 프로그램 안에서만 불변인 거고, 프로그램이 바뀌면은 이제 어디서든 의미가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터럴이 프리미티브만 되는 게 아니라 배열도 됐었죠. 배열을 옛날 언어들은 이렇게 씁니다. 중괄호 했어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문법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만 쓰셨던 분들은 이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죠. 배열 1, 2, 3이라는 애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가도 의미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1과 2와 3이 들어있는 배열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리터럴입니다. 얘를 누군가 1, 2, 4로 읽진 않겠죠. 뭐 실수를 하거나 눈이 잘안 보이거나 한게 아니고 동일한 조건에서 볼 때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배열 리터럴인 거고요. 그리고 구조체란 게 있습니다. person이라고 할게요. person, name, string, 그리고 age, int 할게요. 얘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얘는 person 타입이죠? 생략할 수 있습니다. 후행 타입인 애들은 타입 추론이 자동으로 돼요. 타입이 뒤에 붙는 언어들은 보통 타입 추론을 자동으로 해줘서 안 붙여도 인트로 매겨버립니다. 이렇게 인트라 돼 있죠. 이렇게 unvalid라는 언어에 하여튼 person으로 타입 추론이 될 거예요. 왜안 되지? 아, 제가 문법을 잘못 썼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person이라고 추론이 됩니다. 문법을 제가 씌어넣을 걸 써버렸어요. 공원한데. 그래서 잘된걸볼수 있고요. 얘는 이제 자바다 오신 분이면은 클래스고요. 비슷한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이겁니다. 이거를 타입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person도 역시 어떤 프로그램에 가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똑같은 거죠.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배열 리터럴 문법이고 얘는 구조체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네, 누가 이거를 네임 2라고 읽진 않겠죠? 자, 근데 이제 언어마다 이런 문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언어마다 배열 구조체 등의 문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언어로 만든 코드 내에서 의미가 동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리터럴이란 건 리터럴 같은 언어로 만든 다른 프로젝트 코드 내에서 의미가 동일. 절대 변하지 않음. 값이 항상 특정 값이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값그 자체가 유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값그 자체는 리터럴이 됩니다. 1이란 값은 어딜 가도 1이고 true는 항상 true고 abc 문자열은 절대 abd가 될수 없겠죠. 전혀 다른 걸로 인식하죠. 보자마자 다른 걸 알 수 있잖아요. 잘못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배열 역시 1, 2, 1, 3 다르다는 걸 사람 눈으로 인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리터럴이 아닌 거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리터럴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이런 띄어쓰기 같은 거는 달라도 되죠. 네. 이런 거 달라도 문법 통용되니까 이렇게 한 번에 포매팅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얘는 여기 띄어쓰기 들어가니까 이거 다른 리터럴 아니야? 하지 말고 그냥 붙여갖고 판단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띄어져 있어도. 그러면은 같은 동일한 리터럴로 인식이 되는 거죠. 네, 리터럴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를 12분이나 얘기를 했네요. 다른 언어를 가도 다 똑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